그래, 맞죠, 남자. 친구들과 놀고 있는 한 소녀. 이름은 미아입니다. 한창 이성에 관심 많을 10대 후반의 청소년들. 이 친구들 무리해서 나쁜 장난도 하곤 했죠. 이 잘 나가는 패거리에 끼게 된 주인공 미아는 어느 날부터 물속에 있는 듯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스위스 비행 청소년들의 사춘기 방황을 보여주고 있는 이 영화는 이 미아라는 한 소녀의 시점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잔나라는 의리파 절친을 만들게 되죠. 호기심이 시작한 소개팅 앱에 한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Mein Gott, wie verdrießig ist er uralt. Es geht jetzt nur sein Jaschka. 아무래도 이 노는 애들 틈에서 당당하고 싶은 미아는 그를 만나러 용기 있게 들어갑니다. Ich habe noch nicht 18, oder? Ich bin mal wieder 18. 그래, 맞죠, 남자. 하지만 이 아저씨는 미아의 다리에서 검은 멍자국을 발견했고 미아는 그를 걷어 차버리고 집으로 돌아오죠. 사실 그녀는 첫 그날 이후 내내 꿈속에서 물을 보았었고 신체에 이상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다리 전체에 퍼져가는 파란 자국, 발가락은 서로 달라붙기 시작하죠. 갑자기 그녀는 어디론가 향하는데 일진 집에 찾아왔습니다. 자연스레 침대 쪽으로 몸이 가까워지는 둘. 늑다리 아저씨와 못 잃은 호기심을 이 녀석을 통해 풀게 됩니다. 첫 경험을 치른 미아는 또 한 번 새로운 세상으로 스스로를 데려가는데요. 이후로 그녀는 갑자기 60화가 돼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일탈을 하며 더 큰 자극과 욕망을 찾아 헤매죠. 신체의 변화 속 고통과 괴로움을 잊기 위해 몸을 내던지는 미아.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두 다리는 검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부모님께는 이런 상황을 말하지도 않으니 그녀의 부모님 또한 속이 터질 지경인데요. Geht's dir eigentlich noch gut? Solange du da wohnst, galtet unsere Regeln.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검었던 다리의 피부는 물고기 비늘처럼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어항 속 물고기 먹방을 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큰 변화를 보게 되는데 이젠 미아도 뭐 거의 포기한 것 같죠. 그리고 그녀는 피날레로 광란의 밤을 또 보내게 됩니다. 파티의 모든 남자들은 매혹적인 그녀의 춤 사이에 매료되고 심상치 않은 시선으로 그녀를 데리고 한 방으로 모입니다. 눈을 가리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 날 눈을 뜬 미아. 완연한 물고기의 모습으로 변한 그녀의 다리. 충격적인 비주얼로 몸부림치는 미아. 물 없이는 꼼짝도 못하게 된 그녀를 친구 잔나가 발견합니다. 데리고 나간 곳은 바다. 육지에서 고통받고 험난하게 살던 미아는 한 마리의 인어처럼 자유롭게, 평화롭게 유영하며 멀어집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나죠. 유럽 10대 청소년의 방황, 사춘기 때의 섬세한 감정을 잘 살린 작품이었는데요. 2018년작 스위스 영화 블루 마인 마인드였습니다. 몸이 변해가는 사춘기 청소년의 방황, 혼란, 불안, 그리고 일탈을 묘사하기 위해 괴기스러운 판타지 요소와 자극적인 장면들을 통해서 꽤 충격적인 영화 한 편을 만들어냈죠. 배우들의 연기력은 물론이었고 예상치 못한 캐릭터들의 행동과 또 전개 속의 신선함을 안겨줬고 역시 많은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영화였습니다. 독특한 시선이 돋보이는 영화 블루 마인 마인드였습니다.